자, 무슨 얘기냐면 봐. With this definition, the puzzle as to what is meant when we say the golden mountain does not exist disappears. Existence. 난 여기서 헷갈린 거야. 내가 평생을 헷갈린 게 이 마지막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여기 뭐라면 according to this theory 이 학설에 의하면 존재라고 하는 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can only be asserted 주장될 수 있다 asserted 주장될 수 있다 of description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 최고의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말에, 이 마지막 이 말 때문에 내가 50년을 고생한 게 뭐냐면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주장될 수 있다. 단지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구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웨이버리의 저자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Scott exist라는 말은 이것은 형편없는 그라마다 이게 bad grammar. Rather bad syntax. 나쁜 통사론이라는 거예요. Bad syntax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2000년 동안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플라톤의 테아 에테투스로부터 시작돼서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2000년 동안 muddle-headed 대가리가 완전히 뭐라 하나 뻥꾸라 대가리들 이 뻥꾸라 대가리들의 장난을 완전히 클리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내가 2000년의 서양의 존재론을 이거 하나로 날려버렸다 이 솔직히 뭔 소리냐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럼 왜 이거는 스카트는 존재한다는 게 왜 bad grammar고 또 also Waverly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아까 골든 마운틴 같은 건 존재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게 뭐냐면 고유명사는 아까도 얘기했지 고유명사는 존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본적으로 고유명사라는 거는 모든 고유명사라는 거는 그냥 저거 이렇게 해서 지시할 수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기술구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구에 대해서 만약에 존재한다는 말을 쓴다는 말은 그래서 나는 그 존재를 이 사람은 여기에서는 존재라는 말을 긍정하는 것인가 그때 그게 아니라 뭐야 The also Waverly라는 말을 기술구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기술구는 분석을 하면은 존재한다는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쓸 자리가 없다는 거야 이 말이 그러니까 김용옥은 존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거는 김용옥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그냥 있는 그거지 그거를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저자는 존재한다는 말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김용옥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구는 X가 동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썼고 그 X가 뭐가 C와 동일일 땐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거짓이다 이런 True and false를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술부적 사태지. 그것이 존재의 어떠한 사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제일 몰랐던 게 뭐냐면 왜 description에 대해서는 존재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말이 그 존재론의 긍정이 아닌가 하는 이 말 때문에 혼동을 했던 건데 러셀은 근원적으로 존재론을 부정하는 거죠. 고유명사는 그거는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bad syntax란 말이야. 그거는 토톨로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술구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기술구 자체가 뭐예요? 술부적 사태로 다 분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극단적인 사태를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꼭 용수의 이론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알고 보면은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인간에게 있어서 주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구라파 언어는 항상 뭐예요? 주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속성에 이 술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술부의 에이전트로서 불변의 주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이 기술 이론에 하면 그거는 다 뭐야? 실제로는 기술된 주체고 그 주체라는 거 뭐야? 그 기술된 주체는 또다시 명제함수의 이러한 걸로 분석되면 술부적 사태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주어가 없는 거죠. 우리 언어에. 그러니까 모든 언어, 저 나무는 푸르다 그러면 저 나무가 주어가 아니라고. 그 나무라는 그것을 하나의 그저 그 우리의 뭐 토픽으로 놓고 설명하는 것 뿐이죠. 기술하는 것 뿐이죠. 그 나무는 존재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라는 거는 돌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오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술하면은 신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최초로 창조한 사람! 전체를 만들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이거는 기술구로 처리되면은 X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고 뭐를 조정하고 이런 것이 true and false를 가리는 명제함수로 들어가면은 그건 신의 그 존재 영역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사라지는 거지. 기술. 다 기술 하자는 거야, 기술. 고유명사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이걸 저기 신이다 이러는 거나 진짜 유실론자지. 그러니까 기술 이론에 의하면은 결국은 모든 게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언어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주어가 없다 이런 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제법무화가 되는 거지. 우리 동양, 그러니까 사실은 러셀은 이런 거를 가지고 했지만 또 비트겐슈타인을 깠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건 뭐야? 20세기 모든 이런 난해한 이론들이 알고 보면은 토가도 비상도 한마디다 그거야. 기술하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언어라는 게 실제를 나타내는 보증 수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방편이고 하나의 장면이고 의미는 있으되 그것이 존재의 영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있죠. 이건 둥근 사각형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왜 그 말이 나왔냐 하는 것을 둥근 사각형이 존재 바로 곧바로 둥근 사각형이라는 주어가 곧바로 존재의 대상을 간다는 게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둥근 사각형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것이 하나의 엔티티가 돼서 그 엔티티가 존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오류.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합성된 거고 그건 전부 술부적 사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어가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의 그 어떠한 오류,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오류가 히랍 그야말로 그 파르메니데스 플라톤을 거쳐서 중세기를 거쳐서 쭉 하나의 무서운 독단으로 자리 잡고 항상 그 불변의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온 그 존재론의 오류. 그 존재론의 오류를 내가 보기에는 화이데크고 뭐고 다 답습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모든 존재와 시간이 이런 것도 보면 내가 보기엔 개소리예요, 개소리. 결론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 뭐 새로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뭐 그 하이데크가 쓰는 용어들 전부가 존재론적 환상을 동원해가지고 근사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 서양 철학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말이 안 되는 말들 가지고 여태까지 인류를 그 속여온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러셀이 오죽하면 내 이 한 이론으로
2000여 년의 서양 철학사의 모든 존재론적인 이 엉터리가 다 해소된다. 아, 라고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러셀은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촘스키 같은 사람들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주어라는 것을 그렇게 명료하게 언어에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거를 갖다 뭐 숨은 주어니 있으나 마나 그게 아니라고. 그게 분명히 우리는, 우리 언어는 주어가 없습니다. 가자. 야, 가자. 먹었냐? 너,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의 행위 속에 그 언어가 소통되고 있는 장에 이미 주어는 그것의 술부로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지, 얘가 있고, 내가 있고, 제가 있고, 이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너 갈래? 뭐 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를 다 해가지고 주어 동사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술부화된 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태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언어의 주어는 그러나 필요하죠. 존재한다는 말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거지. 존재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노자가 말했던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라는 것을 언어화 시켜보면 그 언어화된 도라는 건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상도, 실제의 도를, 그 도라는 말이 절대 대변하지 않는다. 나라고 할 때 나가 나를 대변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나를 보는 적은 없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술부적 사태에서 항상 나를 의식하는 건지는 있지만 내가 나를 쳐다보는 적도 없고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백한 거, 감관의 대상에 들어오지 않잖아, 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주어를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그런 주어가, 모든 센텐스에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결국은 이 우주는 신이라는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태로 가는 거죠. 그런 건 문법적 오류란 말이에요. 문법에서는, 문법, 인간 언어에 그런 게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전제될 필요가 없다.